이거 본인. 자, 좋아. 다오. 딸. 말 안 듣겠는데? 네. 여기는 뭐야 이거? 인성이 없네. 네, 저는 근데 사움이,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식신제살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은 그 무인성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오면 자식이 상전이야. 자식이 상전일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거 사움이 이렇게 온 거잖아. 나하고 자식 자리잖아. 나하고 자식 자리에 방압을 꼈다 이런 거야. 옛날로 치면 가문이라고 했잖아. 혈통이 잘 물려가야 되는 그런 혈통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관이니까 내가 또 합되면서 이렇게 관이니까 자, 이 성향이 엄마잖아. 무인성 엄마는 어떻게? 무인성이 식신제살이다 이거지. 그죠? 식신이잖아. 식신이 관성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디 갔어, 여기? 가버렸나? 아, 네, 가셨어요. 아, 왜, 그, 비슷한 사주인데. 어떤 사람? 바꿔주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 오케이? 식신제설. 자존심 강하고, 응? 그러니까, 무인성은 자식 사랑이 크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돼, 그러면? 막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보살피고, 그런 거야. 그럼 그거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돼? 막 안 좋은 것도 막 보이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잔소리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정인격이야. 또 인묘진이네. 방압이네. 지기가 대장이요. 지기가 대장. 그러니까 막 완전히, 본인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녀 부리듯 할 수 있다. 그 본인이 자존심이 장난이 아닌 거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못 따라가 이 잔머리를. 근데 참 대운이 안 좋게 흘러가지고 7년인데. 응? 여기 대운? 가면서 대운 보자. 딸이니까 경인 기축 그렇지. 예. 경인 기축 무자 경에 경솔 을류 이렇게 7대운 17, 27, 37, 47, 57. 딸이 병술년이면 2006년생이죠. 6년생이면 4, 5, 6, 7, 8.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으로 18살. 그쵸? 실제 나이는 19살이고. 그러면 지금 18살. 17세. 그러네. 태어나서 병원 다녔던 것보다 17살 때 병원 간 게 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18살에? 디스코 수술하고 학교까지 그만뒀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하... 그러니까 아픈 애한테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픈 애한테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면 엄마는 지옥이야. 내 자식 저렇게 되면 막 무인성들은 더 그래. 그냥 그게 보이잖아. 그럼 아 이걸 크게 걱정 안 하고 지나갈 거다라고 만약에 내가 알면 그런 걱정을 안 하잖아. 응? 응. 근데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이 십성 성향을 보면 딱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자식이 이게 정인격은 엄마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 방합에 합에 무인성에 이게 식신재살 성격이란 말이야. 그럼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내가 지옥인 거야. 내가 더 걱정하게 되고 내가 잠 못 자게 되고 막 그런 거지. 응.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나? 바로 그냥 아파서 막 거시기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건데 무인성들은 그거에 사람 환장하는 거지 그게. 축술미. 그러니까 자 요럴 때는 예? 답이 뭐냐? 축술미하고 인사하시는 뭐라고 했어? 기도해 줘야 돼. 아니 사고 나는 걸 어떻게 막을 거야 인간이? 어떻게 막을 거냐고. 못 막어. 그러면 마음이라도 그런 그 예?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울지만 말고 절에 가서 울라고. 언니인지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얘가 죽을 애가 아니야. 이 좋잖아, 임묘진. 예, 어마어마한 거. 여기, 자, 봐봐. 이게 묘 원령이잖아요. 을목 떴어요? 썩어도 준치다. 그렇게 본다고 내가 아까 그 강의 한 거요. 그러면 정인격은 뭐 해야 되나? 정인격들은 본래 그 가리키는 패턴이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정인격들은 자 이걸 알아야 돼. 정인격들은 가리켜야 되는 사람인데 정인격들이 공부를 잘 안 해. 꼭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하잖아. 옛날로 치면 이게 선비란 말이야. 선비들이 공부 잘 안 해. 그 인성 혼잡 뭐 이러면 그리고 변덕이 심하거든. 이게 욕정인이란 말이야. 욕정인. 그러니까 머리는 뛰어나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안 하는 이유도 있어. 대운이 이게 겨울로 흘렀죠. 그러면 이 묘가 잘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자 세운으로 봐도 이게 자 이 겨울로 흘렀잖아. 나무잖아 공부하는 성분이. 을목이잖아. 그럼 추운데 공부 되겠어? 안 되죠? 을목이 병화 있으면 이게 목생화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물이 개수인데 이게 겨울을 흘렀잖아. 이게 그러니까 빨아먹지는 못하잖아. 그나마 근데 이걸로 이제 이렇게 좀 온도를 올리면은 그나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주에서 공부하는 그거보다는 덜 한다는 얘기야. 이런 시기에는. 자, 대운은 그런데 그러면 세운은 어떠냐 이거지? 세운은 어떻게 흘렀어? 세운은 계절을 보라고 축, 인, 묘, 진 이렇게 흘렀잖아. 이게 해자축으로 흘렀잖아요. 이럴 때는 공부 되겠어 안 되겠어? 겨울에 겨울이잖아. 그죠? 그럼 뭐 이민, 개묘, 이거 봄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온도가 올라온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작년이네? 그럼 우리 진, 사, 요 시기부터 조금 흘려고 하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계절을 봤을 때는.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 그래요. 그 지금 뭐예요, 지금? 지금? 네. 아,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유학을 보내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금 자 유학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내 얘기가 이제 묘진 사이는 공부할 거 아니야. 공부하는 시기죠. 네. 따뜻해지니까. 근데 이제 갑진년이다 이거야 올해. 갑진년이 다음이 진술 충 하는 거잖아. 인묘 진 하는 거니까. 그런 뭐 떠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얘 성향을 봤을 때 무관이잖아. 무관들은 어떻게 해? 내가 공부하고 싶어야 한다고.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 이제야 막 이제 그 을목이 자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이달에 봐봐. 을목 이제 막 자라려고 하잖아. 이달이 진월이잖아. 그럼 진년하고 똑같은 거요. 올해. 이해돼? 아이고, 이해가 안 된다네,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을목이 나무 같은 거라고, 여기.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이 을목이 정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부하는 성분이라고. 이게 용신이요. 그럼 얘는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야. 해야 되는데, 인성 혼잡이 되면 자꾸 깨만 부리고, 원래 내가 얘기했잖아. 인성 방합은 책이 한 권이야, 열두 권이야.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게 많으니까 어떻게? 싫어한다고 했죠? 대운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죠? 추워가지고 공부 안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세운에서 날씨가 이게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이게. 올라가기. 여기가 춘분이야, 춘분. 그러면 올해 갑진년은 요런 식이라고. 요 갑진년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1년에 인묘진 할 때 이 진이 지금 진이라고. 이때 지금 봐봐. 나무 자라겠죠? 그전에는 추워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올해가 역마성이 발동되면서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학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보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너 유학 갈래? 하는데 안 가겠어요? 하면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무관들은, 무관의 정인격들은 반드시 이 딸내미의 의견을 감안해야 된다니까. 얘가 우선이야, 얘가. 본인이 우선이 아니야. 본인은 자식 생각해가지고, 아유, 가야 된다. 뭐, 만약에 이게 가야 될 거다 하면 막 억지로,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항상 의논을 타야 돼. 그리고 얘가 싫으면 엄마가 죽어야 돼. 그럴 운명이야. 그럴 팔자고. 얘 상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든지. 근데 얘가 지금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고지. 못 먹어도 고야. 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가서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 진사에는 헌다. 그럼. 그럼 보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모녀 간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얘는 뭐야? 인묘진 인성이 많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묘는 이게 정인격들은, 여러분, 정인격들은 엄마가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입장에 엄마는 하녀야. 모든 걸 해줘야 돼. 엄마가 중심인 거라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엄마가 극성인 것도 돼. 그동안 그래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누가? 제가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독립해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다 모든 걸 해놓고 저렇게 어리광만 피우는 애가 됐나.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 제가. 그렇지. 그런 거야. 아빠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인격들이 뭐 해가지고 좀 잘못되잖아. 그러면 엄마, 나 왜 이렇게 키웠어? 이런다니까? 욕 나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거든. 근데, 그건 무슨 뜻이야? 정인은 숙성돼야 된다고 했죠?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얘의 핵심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욕정이는 변덕이 심하고 인성이 많으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물어본 유학은 좋다 나쁘다? 그렇지. 그냥 아는 거야. 이걸 무슨 뭐 연기로 뭐 가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이게 명리학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긴가민가 해보면 난 돌아버린다. 아니, 유학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라.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거. 오다 이게 자식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건 인오술 운동호잖아. 그죠? 올해는 갑진년이잖아. 이 진은 뭐요? 신자진 운동하는 거거든. 격각이란 말이야. 움직인다는 뜻이야. 자식이. 아니 그러니까 움직인다가 아니라 움직이는 시기가 온 거다. 근데 또 요걸 또 보니까 또 진술 충원해. 어, 움직일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이 인묘진의 갑목이 떴으니까 인성이잖아. 지금 인성운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기온도 그렇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유학을 떠나서 이사주는 정인격이다. 뭐 해야 되는 사람? 공부해야 되는 사람. 근데 욕정인이니까 초년에는 잘 안 하려고 한다. 왜? 옛날 뭐 양반 아들놈이가 공부해야 되는 애잖아. 과거 급제해야 되잖아. 근데 막 뺀질뺀질 막 노는 거 있지. 오성과 하는 식으로 지금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마침 이래서 유학 간다 하면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된다. 다만 불안한 거는 어떻게? 불안한 거 있잖아. 지기 멋대로 하니까. 그게 불안한 거야, 또. 혼자 가면 막 그 거시기 해볼까? 방종해볼까 봐. 맞잖아. 무관인이니까. 그럼 방종해, 안 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아니, 은근히 자기 거시기 하면 호기심이 많아놓으니까. 그런 스타일 아니어야지, 당연히. 근데, 무관들은 그, 마인드가 동양 마인드야, 서양 마인드야? 서양 마인드는 너무 개방적이 돼볼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여기 고지식 하잖아, 본인은. 이해돼? 네. 그래서 멀리 안 보내려고. 봐봐. 내 레이더 안에 딱 놔둬야 돼. 아무리 보내도, 응? 정인격 들으니? 또 이런 패턴에서는 내 레이더 안에 딱 둬야 돼. 방업이니까. 그지? 나 몰라라 못한다고. 그럼 보내놓고 CCTV 딱 장착시켜야 돼. 사주가 그랬잖아. 이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 진짜 그래요가 맞지. 그러니까 이 성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시기에 유학 간다는 건 좋아. 다만 보내면서도 감시 카메라 딱 걸치면 된다 이런 거지. 가서는 진드콘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봐봐. 자 지금 이 질문이 뭐냐 이거야. 가서 어떻게 될 것 같? 이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가니까 그러면 내 포위망에서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 가서 진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겠지. 이것도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믿어줘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해줘. 자식 내 부모다 애가 자식이 있으면 너무 꽂히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버릇 나빠져. 정말이에요. 버릇 나빠지는 거야. 그거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듣는다니까. 엄마 나 왜 이렇게 키웠어 한다거나 얘는 어릴 때부터 뭐 자기 불리하잖아. 아니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여잖아. 그러니까, 한여라고 오는 거야, 내가. 근데, 나의 패신데? 아까 얘기했죠? 내 패시, 내가 베푸는 거 있잖아. 내가 케어하는 게 낙이야. 맞잖아. 펫 키우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힐링이잖아. 근데 그 펫이 그 키우는 사람의 상전이다. 그 키우는 주인이 하녀고 머슴이다.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 일본을 간다고? 일본이 이거잖아.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일본 간다. 오, 울목인데? 괜찮네. 이렇게 된 거야. 막 멀리 가면 안 되잖아, 이게.
부모하고? 머리는 못 보네요. 아니, 임묘진 방압은 어떻게? 지척에 있어야 된다. 충이면 막 멀리 떨어져도 되잖아. 아, 이런 거. 자, 여기가, 자, 이사주에 여긴 방압이잖아. 부모하고, 월하고. 여기는 시하고 방압이잖아. 자식하고. 그러니까 막 멀리 떨어지면 돼, 안 돼? 응. 거기에 을목이니까 일본이 맞네. 이렇게 추론하는 거요. 여기 왔으니까 형사 직업을 가져야지. 형사 직업이 뭐야? 의사, 판사, 그런 거라든지 뭐 형사 직업이 많아. 여러 가지 있어.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 내가 알아서 너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 이런 운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운을 몰라도 그런 생각이 팍 들 때가 와요. 그러면 엄마 나 이거 해볼까 하면 딱 봐가지고 사주에 비교해가지고 그 형사 직업이다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 유학 보내야 되는 거. 됐죠? 그런 거. 이게 장생의 인성 방압이로구나. 여기도 인성 방압. 무술이네, 무술. 네? 주말 되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다 기른다, 이런 거야. 내가. 좋은 거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남한테 베풀어서 잘 되고 하면 그만큼 그 오는 그 보람하고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받는 보람하고 베푸는 보람이 더 재밌다니까. 근데 이제 말 안 들을 때 이제 속상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거야. 고. 여러분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을목 그죠? 개수 무토 병화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짝이잖아. 양권의 짝이잖아. 그런 패턴으로 만난 거예요. 회사를 지금 저는 다니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막 진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건 사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관 경관 맞는 거야. 네. 요새 너무 그런데 제가 또 일을 막 열심히 할까 봐 저는 또 그게 두려워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또 막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 또 아프거든요. 그건 맞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올해는 공부해야 돼. 올해는 이런 공부도 하고 올해는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때리고 원진 치고. 근데 또 내년 되면 또 사오미로 가니까 또 바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제 본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인성은 이 조절을 잘 못해. 뭔가 하나에 꽂히면 힘든 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려 보면 이제 내 기운을 다 빼버린 거. 그냥 그런 조절을 잘 못해. 템포 조절을 인성.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있는 인간들은 적당히 하면서 이제 실 자리도 봐가면서 하는데 무인성은 안 그래요. 그냥 하는 거야. 꽂히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움이니까 얼마나 이게 이 올라오고 하면 이게 봐봐 지금 철이 올 게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식상생재도 되잖아 이게. 그죠? 재성 있고 식상 있으니까 식상생재. 그다음에 관성 있으니까 재살. 얘기했잖아. 식상생재하고 재살하는 팔자 무인성이면 팔방 좋게는 팔방미인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무 오지랖 떨지 마라. 이런 거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해. 조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올해 왜 공부하느냐? 이 인성운이 아니라도 공부하려면 뭐냐면 이 기운적으로는 그냥
수생목 목생화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생목 하니까 수생목은 공부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도 되고 쉬는 것도 되고 휴식도 되고. 올해는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막 그러니까 휴식하고 이런 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래야 돼. 그 좋은 거단 말이야. 내년엔 또 하고 싶어도 못 해. 내년에는 막 일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적당이라는 거를 컨트롤을 항상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원래.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면 그래도 아니까 인지를 하게 되니까 완전 틀리다고 한 거고 안 한 거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유학을 보내라. 일본을 보내라. 보내되 이제 그 연락망 수시로 점검하는 연락망은 있어야 된다. 이 사주가. 그리고 다 크게 탈선은 안 한다. 방압이 있어가지고 방압은 탈선하는 거 아니야. 갔다가도 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그게 이 물려받는 거, 이어받는 거 이런 거니까. 여기 공통점이 딱 그거죠. 일시의 방압이다 이거야. 이러면 우리 가족 용감했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야. 사주의 인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 거지. 근데 형살 와가지고 몇 번 다치니까 이건 세상 무너지는 줄 아는 거야. 이 스토리가 다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사주를 보면 아 어떻다, 어떤 마음으로 그 딸을 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형살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그 형살 직업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형살 직업을 갖는다. 만약에 이게 의사다 하면, 정인격이다 하면 의대 교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지금 뭐 모를 때 요걸 그냥 그 기능으로 보잖아. 기능으로 보면 요런 묘나 요런 미는 이런 술 같은 거 그런 진 어이구 이거 다재다능 거거든. 글자가 묘는 막 꾸미고 막 이거는 막 화려하고 막 이거는 능력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기능성으로 뭐 만들거나 뭐 하잖아. 그러면 완전 잘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거는 오행적 적성이지 십성적 적성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적성을 차라리 뭐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적성으로 승화시켜야지. 그래요. 그런 거야. 이런 걸 뭐 하다 뭐 거시기 꾸미는 뭐 장식하고 뭐 의상 뭐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보다도 형살이니까 이게 의리계통도 될 수 있어. 다만 이제 그 이게 있네. 그러니까 요 방압 직업 있잖아. 연월의 방압 직업들 사주가 좀 괜찮다 올라왔잖아. 그러면 뭐 의사, 변호사 그런 거요. 협회가 있는 곧 죽어도 그런 패턴으로 간다야 걱정 안 해도 돼. 적당히 해라. 나중에 그러니까 자 지금 살아보니까 그렇지. 나만 애쓰는 거잘아. 여기는 바다만 괜찮은데 저쪽은 좀 얄미.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무인성이 그래. 무인성이 남편보다는 그래도 자식이요. 근데 다 받아 먹어야 되잖아 인성으로. 똑같은 병화면서. 그치? 그러면 무인성이 남편 쪽에 꽂히겠어? 자식한테 꽂히겠어?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데 남편은 이러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향 본능이라니까. 그게. 그냥 객관적으로만 놓으면 얘가 더 얄미운 거거든.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것까지 이제 보라고.